안녕하세요. 맥켄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스텔라 관련된 바이오시밀러 CTP 사상 관련해서 호주의 허가 신청 소식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일부터 이제 진행되고 있는 자사주 취득 현황,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먼저 흐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흐름인데요. 어제 21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만 좀 밑꼬리를 맡아서 5일선 위에 있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또 음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하회하는 흐름이 나왔죠. 자, 이 수급을 보시면 제가 이제 3일 전에는 13거래일 만에 외국인 기관들이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의 개선을 기대하면서 20일 넘어가면서 뭔가 좀 이제 9월 달에 기대감을 조금 이제 할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요. 어제도 다시 이제 프로그램하고 외국인들 매도를 했고, 그나마 이제 기관이 좀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다시 기관도 매도를 하고, 외국계 프로그램이, 물량을 제법 이제, 던지면서 음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중에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제 물량을 팔기가 좀 쉽다고 생각해서 이 합병 관련되는 이슈를 이 주가를 이렇게 밑단에다가 놓고 있다면 이제 9월달, 10월달에 결국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이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청구가 이 주가가 올라가야 이 부분들이 부담이 없을 건데요. 주가가 이렇게 14만 원대에서 계속 이제 돌고 있으면 주식 매수 청구권에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이제 회사가 자사주 매입까지 한 상태에서 여전히 수급 개선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2.78까지 줄었다가 어제 오늘 다시 또큰 폭으로 좀 증가하면서 이 대형주에 이 거래량의 공매도가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뭐 비상식적인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용잔고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부분들이 7월달 대비해서 8월달에 조금 더 윗단에 있다는 흐름들 속에서 같이 조금 이제 되고 있는 상태들인데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도 다시 또 빠졌고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래서 대형주 관련된 수급의 압박은 뭐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투자자별 어떤 흐름들을 보면요. 이 부분들이 이제 사실 좀 개선이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연기금이 이제 한 며칠간 좀 샀다가 오늘은 다시 또 매도를 했죠. 예. 그 다음에 사모펀드도 매도를 하고, 뭐 기타 법인 관련되는 부분, 여기를 제외하면 장기 투자인 보험, 투신, 연기금. 그래서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해외에 이런 어떤 이 합병이라든지 PBM 이슈의 어떤 불확실성 해소, 3분기 기대감, 그 다음에 내년에 본격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수급에서는 전혀 지금 이제 회사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흐름보다는 그냥 뭐 매도를 하는 어떤 수급 이슈로 지금 계속 이제 주가의 어떤 부진을 수급 이슈로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스텔레라 관련되는 CTP 43 관련해서 호주의 이제 허가 신청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호주 쪽은 이제 2015년도부터 2013년도에 이제 램시마가 유럽에서 허가를 받죠. 2012년도에 국내에서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고 1년 뒤에 이제 2013년 5월 달에 이제 EMA 승인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이제 호주에서도 램시마 관련되는 부분들 허가를 이제 얻으면서 그 뒤에 이제 트룩시마라든지 뭐 호주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제품 허가를 차례차례로 획득하면서 이제 호주 내에서 시장의 입지를 넓히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지금 이제 CTP 43, 스텔라라 관련되는 부분까지 허가가 완료되면 이 호주 쪽의 어떤 시장 내 영향력은 뭐 더욱더 뭐 확대될 영향이죠.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식약처인 호주 이제 식품의약품안정청 TGA 쪽에다가 이 품목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요런 어떤 내용들이죠. 셀트리온은 올해 이제 창사 이래 가장 많은 5개의 후속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스텔라 관련되는 부분들도 자가 면역 질환에서 기존에 이제 기전하고 좀 다른 기전으로 이 적응증 확대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노리는 어떤 부분이고요. 이 시장 자체도 이제 스텔라 시장 자체가 글로벌로 23조 됩니다. 그러니까 뭐 휴미라의 어떤 시장 규모보다는 좀 작습니다만 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암라인과 자가 면역 질환 자체가 항체 치료제 입장에서 왜 이리 크냐면 시장의 규모도 크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약가 자체가 크죠.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시장이 이런 부분들에서 절대적인 어떤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장의 어떤 접근들이 향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글로벌 직판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계속 이제 높이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이 CTP 사상 관련되는 스텔라 관련되는 본래 이제 오리지널이 얀센이죠. 그래서 TGF 베타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인터루킨 관련되는 이 억제제로 이제 기존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였을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좀 일단 기전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프로덕트 믹서에다가 이제 결합을 한다라고 하면 이 항암라인과 자가 면역 질환의 어떤 그 파이프라인이 좀더 이제 뭐 강력해지는 어떤 효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삼상에서 오리지널 대비해서 뭐 동등성, 유사성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이제 호주 허가 신청을 지금 완료를 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허가도 또 기대를 하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기존의 어떤 바이오시밀러에다가 후속 바이오시밀러의 가세로 실적단은 합병에 뭐 이슈 관련되는 부분 내년에는 뭐좀 준다고 하더라도 2025년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증가되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펀더멘털 개선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시점들을 합병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살펴봐야 되는 어떤 입장이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주가 부진을 나름 방어하기 위해서 이 간담회 때도 서정진 회장이 자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뭐 다섯 번째, 헬스케어 같은 경우 네 번째로 작년까지 합하게 되면 양사가 거의 뭐 1조에 가까운 이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8월 28일에 69만 주, 여기도 만 69만 주 내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일별 단위로 뭐좀 찍어서 카인드 사이트에 살펴보면요. 이 제일 처음에 이제 29일에도 보면 5만 주, 헬스케어는 7만 주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0일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5만 주, 7만 주그 이틀 동안은 이제 비슷하게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신청한 내역을 보면 이 장중에 이제 수급되는데 이제 주가가 여전히 이제 반영을 안 하니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8만 주, 예,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도 8만 주로 좀더 이제 매수의 어떤 강도를 높여서 지금 이제 물량들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회사가 빠르게 이제 하는데 사실 이제 자사주가 매입이 되고는 있는데 주가 차원에서는 보시게 되면 첫날에만 사실 좀 이제 이 29일 이제 그 이야기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에만 조금 이제 반응을 좀 하고 오히려 보시게 되면 오늘 같으면 오히려 좀 빠져버렸죠. 그래서 바이오주가 나쁜 건 아닌데 오늘 뭐 삼성 쪽도 좀 빠지긴 빠졌습니다만 거기는 올라갔다가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이제 좀 차별화되어 있는 게 같은 뭐 대형주라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6월달, 7월달에 어떤 이슈들을 나름 이제 주가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거라고 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빠지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거기보다 더 밑단에 이제 주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사주 매입 효과도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고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수급에서 이 작년도라든지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16만 원 밑단, 뭐 15만 원, 14만 원에 언제든지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이 사서 이제 좀 이제 매집의 형태를 보여줬던 가격에도 지금 이제 던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9월달, 10월달에는 삼사평에 관련되는 중요한 흐름으로 이 수급이 개선이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사주 매입이 진행된 동안에 이 수급의 어떤 개선들이 나와서 흐름이 바뀌는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직은 지금 또 이번 주 흐름을 보게 되면 프로그램과 외국인 뭐 기관들 매도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또 9월 달부터는 좀 반전의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들이 좀 이제 회복이 되는 흐름들이 나올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